우주는 탄생의 순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보손과 페르미온은 그 당대의 주인공이자 증인으로서 우주의 탄생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먼 옛날 그들은 서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장난스러운 춤에서 그들은 서로를 떠나가며 우주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손과 페르미온은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모든 입자들이 서로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보손과 페르미온의 구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보손과 페르미온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손은 같은 상태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페르미온은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나 분자와 같은 복합입자를 형성합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충돌할 때도 보손과 페르미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높은 에너지로 입자를 충돌시키면 그 에너지로 인해 새로운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입자들은 보손과 페르미온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손과 페르미온은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재에도 우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손과 페르미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모든 입자들이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손과 페르미온의 구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보손과 페르미온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높은 에너지로 입자를 충돌시키면 그 에너지로 인해 새로운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입자들은 보손과 페르미온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의 붕괴. 일부 입자는 다른 입자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붕괴된 입자는 보손이나 페르미온일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입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입자들은 보손과 페르미온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입자들의 흐름입니다. 우주선에는 보손과 페르미온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보손, 광자와 같은 다른 보손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중력과 전자기력과 같은 기본 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르미온, W 및 Z 보손과 같은 다른 보손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과 같은 기본 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변환. 보손, 특정 조건에서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힉스 보손은 우주 초기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미온, 일반적으로 질량을 가진 입자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페르미온과 반페르미온의 쌍소멸을 통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보손과 페르미온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손과 페르미온은 우주의 무한한 현장에서 끝없이 출몰합니다. 입자 가속기의 극한에서 초신성의 폭발 속에서 심지어 우주선의 탐사 임무 중에도 그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끝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현장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눈앞에 항상 새로운 미스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